번째 선진군의 마음을 훔친 머리카락 누굽니까? 여러분의 후보가 계신데 저는 제가 1, 2회를 거쳐보니까 처음부터 뭐 안전을 위해서 뭐 뒤에 걸 생각해서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. 그러면 저는 가은 씨를 선택하고 싶은데 자신 있으신가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은 씨의 등골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가은 씨. 제가 영화를 찍었어요. 내 사랑 내 곁에. 아, 맞아. 거기서 쌩얼. 예, 예. 맞아, 쌩얼로. 너무 잘 봤어요, 예. 근데 거기서 다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. 제가 쌩얼로 나와서. 아, 정말? 지금 말하셔서 알았어요, 저도. 예, 봤는데. 다들 모르시다가. 김영민 네. 씨 옆에. 옆에 누워있는 앤데요. 예. 아. 그, 네.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찍고 디프리 현장을 갔었는데. 네. 이제 영화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영화 배우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진짜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. 막 거기에 그 송승헌 씨도 계시고, 뭐 김주혁 씨도 계시고, 설경구 선배님도 계시고, 전도연 선배님도 계시고, 되게 많이 계셨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, 저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되게 연예인 같고, 되게 막, 사인 받고 싶고 막 이런데, 반대로 그 이제 영화 배우분들은 제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어떤 호프집에서 이제 그 서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 음악이 나왔어요. 아브라카다브라 음악이 나오니까 그 김주혁 씨하고 송승헌 씨하고 이제 세경구 선배님도 그렇고 다 그 따라 막 추시는 거예요. 음악에 맞춰서 시간방 춤을 테이블에서 일어서 가지고 네. 설경구 씨와 송승헌 설경구 김주혁 씨가 한 번에 씨도 이거를 네. 삼성향 예. 그 또 김주혁 씨가 그 시간방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. 너무 섹시하게. 와. 근데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. 아,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 막 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다 막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또 좋아가지고 또 일일이 한 분 한 분 또 제가 다 지도를 해드렸어요. 아, 개인 지도를? 네,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송선 씨한테 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책 맞게 거기서 막 잘하신다고 이러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은 언니가 옆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지은 씨가? 네. 네. 막 되게 안 좋은 거예요, 지원 언니만. 그래서 왜 그러지? 그러는데 언니가 갑자기 한참 후에 저한테 카니 잠깐만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.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, 내가 뭐 잘못했나? 주책 맞게 이러면 안 되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언니가 카니 화장실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. 네. 여자분들이 뭔가 사이가 안 좋을 때 너 화장실 따라와. 그렇죠. 예. 네. 되게 무서운 거예요. 언니가 원래 성격이 안 그런데. 영화다. 그래가지고, 에? 그래가지고 되게 뭐 무섭게 따라갔는데, 그 화장실에서 나도 그것 좀 알려주면 안 돼? 나도 그것 좀 알려주면 안 돼? 나는 그 시간 방식 알려달라고. 아, 개인 레슨. 그 톱스 타지영 씨가. 재밌다, 재밌다. 근데, 화장실이 하나니까 이제 남자 변기도 이게 다 있고 거울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만 거울이 보이고 밑에 남자 변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지원이랑 저랑 둘이 이렇게 시간방 좀 무표정으로 치고 있으니까 뒤에서 오시던 분들이 놀래갖고 막 나가시는 거예요. 남자 변기 앞에서 이렇게 여자 두 명 뒷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3자일 때도 뒤에서 본 상황이거든요. 뒤에서 하지원 나는 네. 가인인데 네. 여기 뱅기 앞에서 네. 이렇게 해서 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하고 뛰어요. 네. 일단 뭐 첫 번째 토크의 주인공은 부준성으로 일단 강 시장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. 맞습니다. 예. 일단 해제 결정은 가인!